땅을 파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때로는 맨손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터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터널을 가장 잘 만드는 기계인 터널 굴착기계 TBM이 개발되었습니다. TBM은 두더지처럼 땅속을 판다고 해서 일명 두더지 머신이라고도 불립니다. TBM은 맨 앞에 커터가 회전을 하면서 안반을 깎아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굴착으로 인해 생긴 안반 부스러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고, 터널을 뚫는 동시에 터널 벽을 부착시키는 장치가 터널 벽을 만듭니다. TBM의 가격은 보통 터널을 뚫는 굴착면의 직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비싼 TBM은 지름 17.5m, 무게 6,700톤, 7층 높이 건물 규모에 25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사입니다. 버사는 1시간에 41cm, 하루에 약 10m 정도를 굴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TBM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안 치마 등의 염려 없고, 지상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지상, 지하 모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안반 지역 지하 터널,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 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 터널을 만들 때 TBM이 가장 안전하고 유용합니다. 현재 TBM 공법으로 개화동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한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을 만들고 있는 대곡 소사선 이 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 40m, 아파트 20층 정도를 내려가서 도착한 곳에서 TBM 공법으로 터널을 만드는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터널 작업 반대 방향에 커다란 공간이 있었는데요. TBM을 조립하고 발진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제작된 라이닝 세그먼트는 전용 배차를 이용해 터널 내부로 옮긴 뒤, 세그먼트 공급 장치와 이레카를 이용해 정해진 위치에 순차적으로 정확히 설치합니다. 해저 터널은 기차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데, 그중 자동차 주행을 위한 곳을 도로 해저 터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해저 터널은 어디일까? 바로 일본 동경 아쿠아라인. 도쿄만을 가로지르며 가나가와현과 시바현을 이어주고 있는 해저 터널로, 인공섬을 중심으로 가나가와현 쪽에는 해저 터널이, 시바현 쪽으로는 아쿠아브릿지가 연결돼 있다. 세계 도로 해저 터널 중 두 번째로 긴 곳은 노르웨이의 봄나피오르드. 세계 지역을 다리와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됐는데, 이 해저 터널은 노르웨이 본토와 섬을 연결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해저 터널은 노르웨이의 에이커썬더와 오슬로 피오르드.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 해수면 80m 아래, 서해안 깊은 바닷속 6.9km, 오직 국내 기술력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또 하나의 역사. 이곳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 해저 터널은 총 4곳. 최초 해저 터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통영 해저 터널이다.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 개통된 인천 북항 터널은 보령 해저 터널이 건설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가덕 해저 터널은 국내 최초 침매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육상에서 만든 콘크리트 터널 함체를 바다 및 지반에 가라앉혀 만드는 방식인데, 세계 최초로 파도와 조류가 심한 외해에 건설되어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인 보령 해저 터널이 있다. 부산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국도 77호선. 이곳에는 유일하게 단절됐던 구간이 있다. 대천에서 태안 구간. 이 두 곳은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대천과 태안을 오가기 위해서는 약 75km,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을 통해 약 14km, 15분이면 갈 수 있다.
안면도에서 원산도로 이어지는 원산 안면대교를 지나 원산도와 대천항이 이어진 보령 해저터널을 지나면 안면도에서 보령까지 단 15분! 그 길을 잇는 곳에 보령 해저터널이 있다. 6.927km. 도로 해저터널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보령 해저터널. 터널 공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나튼 공법으로 굴착됐는데, 나튼 공법이란 암석을 발파해 뚫는 터널 공법이다. 일반적인 터널 공법이지만 바다 밑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수 유입을 막으면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저터널 공사 시간은 지상 대비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루 동안 최대 굴착 길이는 7m.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20m를 전진하는데 두 달 가까이 소요된 적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보령 해저터널은 2012년 첫 삽을 뜬 후 7년여 만에 굴착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바다 위에 교량을 만들면 훨씬 경제적이고 공사도 쉬울 것 같은데 왜 해저터널을 만든 걸까? 그 이유를 들어보자. 저희 지역 직경상 보령 하력이 있습니다. 보령 하력 같은 경우는 유전탄선을 싣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교량 경관장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강우나 강풍으로 인해서 기상 악화 시에는 교량보다는 터널이 운행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면에서는 교량보다는 터널이 같은 어떤 조건에서 편도 2차로 공사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 수준이면 터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대천, 태안 구간. 보령 해저터널은 1시간 30분을 넘게 달려야만 갈 수 있던 두 곳을 단 15분으로 연결한다. 국내 해저터널 공법의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 보령 해저터널. 2021년 그곳으로 꼭 떠나야 할 이유다.